청개구리 이야기. 옛날 옛날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엄마가 살았어요.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건 뭐든 다 거꾸로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. 엄마 개구리가 이쪽으로 오렴 하면 저쪽으로 폴짝, 냇가에 가서 놀아라 하면 풀숲으로 폴짝. 얘야, 개굴 개굴 울어야지 하면 굴게 굴게.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개구리는 자나깨나 걱정이었어요. 그러다 엄마 개구리는 그만 병이 들었고,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. 엄마 개구리는 시냇가에 묻으라고 말하면 청개구리가 산에 묻을 줄 알고 반대로 말한 거였어요.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숨을 거두자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한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말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어요. 그런데 며칠 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.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비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을 하며 울어댔습니다. 개굴, 개굴.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개구리가 엄마를 생각하며 한없이 운다고 합니다.